자, 29번 어법 문제입니다. 일단 해석을 하기 전에 자, 1번에 보면 이거는 복합 관계 부사에 대한 어떤 문법적 내용이고 2번은 제기 대명사죠. 제기 대명사에 관한 내용이고 3번을 보면 이렇게 부사가 나와 있으면 선생님이 그랬죠. 부사냐, 형용사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문제. 자, 4번은 이렇게 동사에 딱 줄쳐져 있거든요. 그러면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능동이냐, 수동이냐. 그 다음에 동사가 와야 될 동사 자리냐, 아니냐, 이걸 보는 것이고, 5번은 앞에 OR이라는 등위 접속사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병렬 구조를 물어보는 거다. 자, 요걸 일단은 알고 해석을 하면서 답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구 심리학자들은 종종 작업을 한단 말이야. 뭘로? 자, 이걸 가지고 작업을 한다. 이 말. 이게 자가 보고 자료거든. 이게 이 문장의 가장 중요한 소재가 된다고 생각하면 된다. 스스로를 이렇게 보고, 보고하는 그런 자료, 지가 알아서 보고하는 그런 자료를 가지고 작업한다. 그리고 콤마 찍고 자가 보고 자료에 대한 설명이죠. PP죠. Made up of죠. 뭐뭐로 구성된 이 뜻이죠. 뭐로 구성되어 됐느냐? Participant, 참가자들의 verb을 하면 말로 하는 구두 account면 설명이죠. 여기서는. 자, 참가자들의 구두 설명, 그들 행동에 대한 구두 설명으로 구성되어져 있는 자가 보고 데이터로 작업을 한단 말이야. 이것은 this is the case. 보통 그렇게 한다 이 말이야. 자가 보고 데이터로 뭐 작업을 한다고 뭐뭐 할 때마다 이 말이잖아. 관계부사. 잘못된 게 없어. 설문지, 인터뷰, 그리고 아니면 Personality Inventory라고 해서 뭐 성격 목록이거든. 이런 목록들이 사용되어지다. 동사원, be used to 동사원이죠. 뭐뭐 하는데 사용되어지다 이 말이야. Measure, variable 하면 이건 변인, 변수 이 말이지. 변인을 측정하는데 사용되어질 때마다 그러하다 이 말이야. 자가 보고 자료를 쓴다 이 말이지. 그래서 1번은 복합관계 부사로서 뭐 관계 대명사가 올 이유 복합관계 대명사냐 복합관계 부사냐 이 말인데 복합관계 대명사가 되려면 뒤에 오는 문장에서 주어나 목적어가 없어야 되는데 여기서는 까지가 주어 그다음 동사 그다음에 뭔데 목적어 정확하게 완전한 문장을 구성하고 있기 때문에 복합관계 부사가 오는 게 맞습니다. 자, 또, 이 자가 보고 방법은 can be quite useful. 꽤나 유용할 수 있다고,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들은 take advantage of, 뭐뭐를 이용하다. 이 말이죠. that 이하라는 사실을 이용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가지고 있다는 거야. 유일한 기회지. 어떤 기회? 관찰할 기회야. 자기 자신을 풀 타임으로. 그러니까 자기 자신 이 주어와 이 themselves가 같은 의미이기 때문에 당연히 제기 대명사가 오는 거죠.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관찰할 유일한 기회를 가지고 있다는 그 사실을 이용하는 거야. 여기까지가. 자기 보고 자료에 대한 여러 가지 설명, 존점, 이런 것들을 얘기했는데, however를 기점으로 여기서는 뭔데, 이제 그 자기 보고 데이터의 부정적인 측면에 대해서 지금 설명이 나갑니다. 자, 자기 보고는 can be plagued. plague는 뭔데? 원래는 뭐 전염병 이런 말인데, 여기서는 오염될 수 있다 이 말이야. 뭐에 의해서
여러 종류의 이거죠. distortion이죠. 왜곡이죠. 왜곡. 여러 종류의 왜곡에 의해서 오염될 수가 있다라고 지금 문제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one of, 뭐뭐 중에 하나죠. 가장 문제되는 이러한 distortions, 왜곡 중 가장 문제가 되는 것 중에 하나는 주어, 동사, 바로 social desirability죠. 자, desirability는 바람직함인데 사회적 바람직함이다 이 말이야. 바람직함의 bias, 편견이다 이 말이야. 이게 가장 문제가 된다 이 말이야. 여기서는 그 문제점에 나 있는 이것도 이 빈칸으로도 나올 수가 있으니까 요것도 기억하세요. 사회적 바람직성 편견이다 이 말이야. 자, 이것은 뭐냐? 뒤에서 관계대명사 위치로서 설명을 하고 있죠. 경향이야, 경향. 줄려는 경향이죠. 어떻게? 사회적으로 뭔데? approved, 승인된 대답이야. 사회적으로 승인된. 자, 여기서 이 부사가 뭔데? 뒤에 나오는 approve, 즉 형용사 역할하는 관계부사죠. 이거를 설명하고 있거든. 사회적으로 승인된 대답이니까. 그래서 여기서는 부사가 오는 게 맞다 이 말이야. 형용사를 설명하니까. 그 질문에 about oneself, 그 자신에 관해서 그 질문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좀 성인되는 그런 대답을 주려는 경향. 그게 사회적 바람직성의 편견이다 이래야 됩니다. 자, 피신음자죠. subject 하면 어떤 피신음자냐? 영향을 받는 이 말이죠. 뭐에? 이 편견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피신음자는 주어, 동사는 work죠. overtime, 좀 추가적으로 work, 일을 한다, 노력을 한다 이 말이야. 뭐 하면서? 노력하면서 이 말이야. 노력하면서 추가적으로 노력을 한다고. 뭐랄? 만들어내려고. 우호적인 인상을 만들어내려고 노력하면서 추가적으로 지가 어떤 일을 한다 이 말이야. 특히 뭐 했을 때 이 피실음자가 ask, 물어봤다. 물어봤다면 뒤에 뭔데? 만약에 ask가 능동으로 왔다면 뒤에 뭔데? 목적어가 와야 돼. 무엇을 물어봤는지, 누구에게 무엇을 물어봤는지. 그런데 그게 없잖아, 그지? 그 뭐고? 민감한 질문에 관해서 뭔데 지가 질문을 받았을 때 말이야. 질문을 받았을 때니까 답이 4번이 되어서 이거는 수동태로 바뀌어서 asked 이렇게 돼야 되겠습니다. 그죠? 그 피실험자가 민감한 문제에 관해 질문을 받았을 때 특히 더 그렇다 말이야. 예를 들어서 많은 설문조사에 respondent 하면 응답자들은 이 말이죠. 응답자들은 보고할 것이다. 이하라고. 그들이 투표를 하고 혹은 gave 했다고. 자, 여기서 5번은 바로 뭡니까? 병렬로서 they 주어 다음에 과거동사 or 과거동사 이렇게 온 거죠. 선거에 투표를 했든지 charity에서 자선단체에 기부를 했다고 보고를 할 것이다. 이 말이야. 자, 뭐 했을 때? 사실상 it 가주어 to 진주어죠. 가능할 때 이 말이야. 자, determine이라고 말은 결정하는 것이 가능할 때야. did ER을 결정하지. 그들이 did not, 하지 않았단 말이죠. 투표도 하지 않았고 자선단체에 기부도 하지 않았다고 결정하는 것이 가능할 때 했다라고 보고할 거다. 그게 왜곡이 된 거다. 그래서 이건 전체적인 말은 자기 보고에 대한 어떤 부정적인 측면 이쪽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30번 어휘 문제입니다. 자, 지난 수십 년 동안 there have been이죠. 쭉 있어 왔다. 어떤 agreement죠. 어떤 합의가 있어 왔죠. 뭐 하기 위해서? 줄이기 위해서야. debt는 빚이나 부채가 되겠죠. 가난한 나라의 부채를 줄이기 위해서
어떤 합의들이 있어 왔다고, 지난 수십 년 동안. 그런데 다른 경제적인 챌린지니까, 뭐 요소 뭐 과제라고 해도 되고 어려운 문제라고 해도 된다. Like trade barriers 에서 무역 장벽이죠. 장벽. 무역 장벽과 같은 다른 경제적 어떤 문제들이, 과제들이 남아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 다른 경제적 과제에 대해서 뒤에 쭉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1번에 남아 있다는 뜻은 당연히 어휘가 적절하게 쓰인 겁니다. non tariff죠. 주에 달려 있죠. 비관세 무역 조치는, 자, 여기까지가 주어죠. 그 다음에 콤마에서 삽입구처럼 쓰여서 뭐와 같은 이 말이야. quotas라고 할당에 같은, subsidy라고 주에 달려 있죠. 보조금 같은, 그리고 restriction에서 제한이나 규제죠. 수출에 대한 제한과 규제, 그 다음에 보조금, 그리고 할당액과 같은 비관세 무역 조치들이 주어 복수죠. measures니까 동사 아. 지금 increasingly 점점 prevalent죠. prevalent란 말은 만연해 있다 이 말이야. 만연한 말이죠. 그리고 maybe enacted죠. enact는 뭔데? 제정하다 이 말이니까 이건 수동태로서 제정될 수가 있다 이 말이야. 뭐로? 이 정치적인 어떤 정책적인 이유로. 자, have to do with는 셈이 중요한 수거라고 했죠. 뭐뭐와 관련이 있다는데 중간에 nothing 있으니까 뭐뭐와 관련이 없는 이 말이야. 그러니까 무역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그런 정책적 이유로 뭐가 비관세의 무역 조치가 제정될 수도 있다 이 말이야. 자, 여기서 중요한 말은 다 했죠. 결국 이 글은 뭐에 관한 얘기냐면, 자, 다른 경제적 문제들이 남아 있다. 그 중에서도 뭔데? 비관세의 무역 조치가 만연해 있고, 그리고 다른 이유로, 정책적 이유로 제정될 수도 있다. 이게 이 글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자, 다음 보면, 그런데 그렇게 즉 그 비관세적 무역 조치가 그렇게 만연하고 보고 다른 정책적 이유로 만들어질 수 있는데, 그런데 그것들은 가지고 있죠. 뭘 가지고 있는? discriminatory에서 차별적인 말이거든. 차별적인 효과를 가지고 있다 이 말이야. 어디에? 수출에. 대 이하라는 나라의 수출에 차별적인 효과를 가지고 있다. 그럼 여기서 차별적인 이 단어가 맞는지 안 맞는지는 뒤에 거 보면 금방 알 수가 있다고. 한번 볼게. 부족한 나라들이죠. 자원이 부족해요. 뭐 할 자원이냐면 comply라고 하면 여기서 준수하다, 따르다 이 말이거든. 준수할, 뭘 따를, 뭐 requirement죠. 이거는 요구 조건으로 해석하면 됩니다. 자, 비관세 조치의 요구 조건을 준수할 자원이 부족한 나라들의 수출에 좀 뭔가 차별적인 효과를 가질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자, 조치는 조치인데 무슨 조치냐? impose가 pp가 돼서 부과된 조치죠. 부유한 나라에 의해서 부과된 비관세 조치. 그래서 그에 대한 예를 지금 들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밑에 보면 뭐 보조금을 받는 농부들하고는 뭐 어떻게 경쟁을 하기가 어렵대서 바로 이 차별적이라는 내용이 바로 연결이 될 겁니다. 거대한 서브서디, 보조금이죠. 어떤 보조금이냐? 자, 그들의 농부에게 주는 어떤 나라가? 아니, 가난한 나라가 주는 게 아니죠, 당연히. 부유한 나라가 그들 농부에게 주는 거대한 보조금이 make, 만들죠. it, for, to 구문이죠.
감옥적어, 침묵적어고 이거는 의미상의 주어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것을 매우 어렵게 만든다. 이게 목적격 보호야. 이것을 매우 어렵게 만든다. 이것이 뭐냐 이 말이야. 나머지 나라의 농부들이 compete with, 경쟁하는 거, 그들과 그 부자 나라의 농부들과 경쟁하는 것을 어렵게 만든다 이 말이죠. 그래서 답은 3번. 이건 좀 쉽게 바로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자, 그거의 또 다른 예 말이야. 비관세 무역 조치의 또 다른 예는 아마 domestic health or safety regulation이 된 말이야. domestic 하면 국내 건강, 그러니까 뭐 건강이나 뭐 보건 혹은 안전 규제일 것이다 이 말이야. 자, 이것은 자, 돈은 양보로서 이렇게 삽입구처럼 이렇게 들어가 있죠. 여기서 여기서 여기까지. 그럼 요 양보의 삽입구를 빼고 일단은 이것은, 그리고 위치는 지금 주격 관계 대명사로서, 자, 또 다른 예는 국내 보건 안전 규제일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말이죠. 그 뭐 그것들은 and they 그 규제들은 could impose죠. 그죠? 부과할 수 있다고. 뭘 sub 자 뭐고 significant cost죠. 상당한 비용을 부과할 수 있다고. 어디에다가? 외국 제조업자들에게다가 상당한 비용을 제공할 수가 있다. 부과할 수가 있다 이 말이죠. 이건 부과하는 게 맞잖아. 자, 노력하고 있는 제조업자죠. 뭐 conform, 뭘 순응하려고, 따르려고 이 말이에요. 어디에? 그 수입하는 그 수입자의 시장. 그러니까 수입자 시장에 순응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외국 제조업자들에게 상당한 비용을 부과할 수가 있다 이 말이죠. 자, 중간에 양보들을 보면 though 비록 뭐일지라도 not 자, specifically 하면 구체적으로 이 말이거든. 구체적으로 타겟팅 목표를 하지는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디에 수입에 목표를 하지는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외국 제조업자에게 상당한 비용을 부과할 수도 있는 요게 예다 이 말. 그럼 쉽게 말해서 뭐 우리나라가 만약에 이거 수입자들의 시장이라면, 만약에 외국 다른 나라 미국이나 뭐 중국이나 이런 나라들이 이제 외국 제조업자들이 우리나라에다가 이제 물건을 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는 수입자 시장이잖아. 근데 우리가 어떤 규제를 갖다가 억수로 높게 하면 그들은 그 규제에 맞추기 위해서 더 많은 비용을 들여서 우리나라 시장에 와야 되니까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라고. 자, 산업이죠. Developing market, 개발 도상국 시장에서의 산업은 may have more difficulty, ing죠. 뭐뭐 하는데 어려움을 겪다. 자, absorbing 하는데, absorb란 말은 흡수하다. 여기서는 뭔데? 이러한 추가적인 비용을 흡수한다는 말은 이런 추가적 비용을 부담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그래서 이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인 내용은 비관세의 무역 조치가 개발도상국한테 주는 부정적인 측면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31번 빈칸 추는 문제입니다. 자, in the course죠. 과정에서, 연구 과정에서 이제 뭐에 관한 연구 과정이냐면 이 비즈니스 전략에 관한, 그리고 환경에 관한, 이 비즈니스 전략과 환경에 관한 그의 연구 과정에서 이 마이클 포트라는 이 사람은 notice죠. 알아차리다, 주목하다 이 말이죠. 뭘? peculiar pattern이죠. 독특한, 특이한 패턴을 알아차렸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 사업이라는 것이 seem to죠. 뭐뭐인 것처럼 보인다 이 말이야. profiting이라고 뭔데? 이득을 본다. 이익을 얻는단 말이야. 뭐로부터? regulation. 어떤 규제로부터 이득을 얻는 것처럼 보인다 이 말이야.
첫 번째로 이 글을 읽으면서 이 글이 나타내는 말 중에서 요 지가 찾아낸 거 요거는 첫 번째로 알아둬야 되겠죠. 그 다음에 또한 그는 발견했죠. 뭘 발견했느냐? 자, 이거를 발견했다는 거. 요 두 가지. 쌤이 줄친 요 두 가지가 이 글의 주제입니다. 자, 이 비즈니스 전략과 환경에 관한 연구에서 자, 어떤 특이한 패턴을 발견했는데 그 패턴이 뭐냐? 규제로부터 이득을 얻는 것 같아. 하나. 그리고 또한 discover 발견했대죠. 데디아를. 뭔데? The stricter 엄격한 규제가 prompting이니까 뭔데? 촉진하다, 유발하다. 이면 더 많은 빈칸을 유발하는데 뭐보다 더 약한 원. 여기서 원은 바로 규제를 받는 거겠죠. 더 약한 규제보다도 더 엄격한 규제가 빈칸을 촉진하고 있다고. 자, 그러면 요 뒤에 바로 빈칸에 나오는 말이 혁신이냐 아니면 resistance라고 저항, 내성 이런 저항이냐 아니면 어떤 공평함이냐 neglect라고 해서 어떤 무시냐 unified 통합이냐 이걸 알아내기 위해서 지금부터 뒤에 볼 건데 지금 이 31번과 같은 경우는 이 빈칸 바로 뒤에 예를 들고 있다고 지금 illustration이라고 여기서는 예, 뭐 사파 이 말인데 여기서는 예를 들거든. 그러니까 뭐 예를 드는 경우에는 바로 이 빈칸에 대한 얘기가 나오지가 않고 그 예를 통해서 쭉 가다 보면 한 중간쯤 혹은 더 뒤에쯤에서 그게 지금 무슨 얘기를 하려고 이 예를 들고 있는지가 나온단 말이야. 혁신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지 저항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지 공평인지 무신지 통합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무슨 예를 들고 있냐면 네덜란드의 꽃 사업을 예를 들고 있어. 예를 제시하고 있대죠. 수년 동안 회사들이죠. 자, producing 만드는 회사들이야. Whole and world renowned tulip and other cut flowers죠. 이 Holland니까 네덜란드의 세계적으로 유명한 튤립이나 그리고 다른 cut flowers 하면은 가지 가지째 자른 꽃을 얘기하거든. 그런 가지째 자른 꽃을 만드는 이 회사들은 주어 world 동사죠. contaminating이죠. 오염시키고 있었단 말이야. 그 물과 토양을 뭘 가지고 말. 자, fertilizer 하면 비료. pesticide 하면 살충제, 뭐 농약 같은 거겠죠. 자, 비료와 살충제로 물과 토양을 오염시키고 있다는 거야. 1991년 이제 규제가 나오겠죠. 당연히 위에서 미리 나왔으니까 네덜란드 정부는 adopted 채택했죠. 정책을 자, PP 디자인되어진 정책이죠. 고안되어진 뭐 하기 위해서 cut 이 살충제의 사용을 cut in half 반으로 줄인다 이 말이요. 2000년까지 반으로 줄이기 위해 고안되어진 정책을 채택한 거야. 그 목표였어. 뭔데? 궁극적으로 성취되어진 목표야. 반으로 줄어들었다 이 말이지. 자, 직면하면서 이 말이요. 분사 구문이 되겠죠. 자, 직면해서 점차 엄격한 규제에 직면해서 이 온실 재배자들은 이게 주어져 깨달았다 이 말이요. 자, 데디아를 깨닫게 된 거야. 그들이 had to develop new method, 새로운 방법을 개발해야만 한다는 것을 깨달았어. 만약에 그들이 be going to 유지할 거라면 뭘? 이 제품의 질을 유지할 예정이라면 이 말이야. 뭘 가지고? 자, 더 작은 살충제. 그죠? 농약을 가지고, 페스티사이드를 가지고 이 상품의 질을 유지하려면 새로운 방법을 개발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여기서 나온 거야.
지금 여기서 보면 그들은 새로운 방법을 개발해야만 했다. 이것만 봐도 바로 여기서 들어갈 수 있는 말은 바로 innovation, 혁신이라는 단어가 바로 들어갈 수가 있는 거지. 자, 뒤에도 계속 그런 내용이 나올 겁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자, in response죠. 자, 이에 따라서, 그래서 그들은 바꾸었다 이 말이야. 뭐로 전환을 시켰는데, 이 cultivation methods, 이런 경작 방식, 즉 재배하는 방식을 전환시켰다 이 말이야. 자, 어떤 방식인데? circulate죠. 순환시키는 방식으로 물을. 어디에? closed loop제, 폐쇄회로라고 하거든. 자, 폐쇄회로 시스템에 물을 순환시키고, 그리고 뭔데? 꽃을 재배하는. 어디에서? 여기에서. 자, 일단 병렬로 한번 볼게. 자, 이건 주격 관계 대명사로서 방법에 대한 설명인데, 순환시키고, 자, 3인칭 단수 S 붙었습니다. 그리고 grow, 재배한다 이 말이에요. 꽃을 어디에서 재배를 하느냐면 rock wool substrate라고 배양판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뭐 바위면 뭔데, 이게 뭐 암모라는 말도 있고 암면이라는 말도 있는데, 그냥 암모 배양판에서 이렇게 하자. 자, 꽃을 재배할 그런 방식, 재배 방식으로 전환을 했다 이 말. 이 새로운 시스템은 또 나오잖아 여기서. 새로운 시스템이라고 나오잖아. 그러니까 뭔가 혁신과 연결이 돼 있다 이 말이야. Not only but also 이렇게 받아야 되겠죠. 줄였을 뿐만 아니라 이 말이야. 오염을 release죠. 뭐 배출되는 오염이지. 환경으로 배출되는 오염을 줄였을 뿐만 아니라 증가도 시켰다. It also increased 뭔데? 이득을 뭐에 의해서? 자, 동명사 giving이죠. 그 회사에게 주었어. 뭘? 더 큰 통제력을 줬단 말이야. 뭐에 대한 통제력인데? 이 재배 조건에 대한. 뭐 어떤 조건에도 이제 기술이 있으니까 이제 다 할 수 있잖아. 그죠? 재배 조건에 대한 더 큰 컨트롤, 통제권을 주는 것에 의해서 이득도 증가시켰다 이 말이야. 그래서 이 규제가 비즈니스한테 주는 영향을 얘기하는데, 이득도 조금 올려주는 것 같고 새로운 혁신도 유발하는 것 같아. 이게 이 글의 내용입니다. 자, 32번 문제입니다. 자, 가주어 진주어 문제죠. 집 더 많이 지불하는 것은 어렵다 이 말이야. 어디에 대해서? 빠르지만 매우 skilled, 숙련된 사람한테. 그러니까 빠른데 아주 숙련된 사람한테 더 많이 지불하는 것은 어렵다. 단지 뭐 때문에? There is. 노력이 덜하기 때문이지. There is니까 있다는데 좀 더 작은 노력이 있단 말이야. Being observed 하면 관찰되는 이 말이겠죠. 수동의 의미로서. 그죠? 관찰되는 더 작은 노력이 있기 때문이다. 이 문제에서 이게 32번에서 이게 거의 주제가 되는 내용은 맞는데, 이거를 처음에 이 문장을 딱 읽고 이 의미를 바로 받아들이기는 절대로 쉽지가 않단 말이야. 그럴 때는 더 이상 여기서 고민하지 말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 주는 게 좋아. 결국 이 문제는 뒤에 나오는 예를 통해서 어찌 보면 주제를 다시 찾아낼 수 있는 그런 유형의 문제라고 볼 수 있거든. 자, 뒤에 볼게. 두 명의 연구자들이 한때 연구를 했어. 자, in which죠. 그 연구에서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입니다. 그들은 물어봤어. 사람들에게 간접 목적어,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는 직접 목적어죠. 직접 목적어에 간접 의문문이 온 겁니다. 그래서 how much 의문사 주어 동사가 되겠죠. 얼마나 많이 그들이 지불할 것인지를 물어봤다 이 말이야. 뭐에 대해서?
자, 데이터 리커버리에서 이 데이터 복구에 대해서, 데이터를 복구하는 데 대해서 얼마나 많은 돈을 지불할 것인지를 물어봤다. 그들은 발견했죠, 데디아를. 사람들이 pay a little more, 좀 더 많이 지급을 한다는 거야. 뭐에 대해서? Great quantity죠, 양. 이 자, rescued 하면, rescued 하면 뭐 구조되다 이 말인데, 여기서는 구조됐다는 말은 한마디로 복구된 이런 의미죠. 그죠? 복구된 데이터에 더 많은 양, 더 많은 양의 복구된 데이터에 더 많이 지불을 한다는 것을 발견했단 말이에요. 지금 여기서 이게 중요한 건 아니야. But 뒤에 나오는 거. 복구된 양이 많으면 돈을 더 많이 지불하는 것은 맞는데, What they were more sensitive to죠. 이까지가 주어죠. 관계대명사 주어로서 뭐뭐 하는 것이라면 되겠죠. Sensitive는 민감한 이 말이죠. 그들이 가장 민감한 것은 바로 뭐다? 이거다 이 말이야. 시간의 수다 이 말이야. 몇 시간 걸렸느냐 이 말이야. 그래서 이거는 또 다른 빈칸으로도 나올 수가 있거든. 이 시간의 수는 다른 말로 하면 뭔데? 바로 effort, 노력을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들이 가장 민감한 것은 노력이다 이 말이야. 자, 어떤 노력이냐? 어떤 시간의 수냐면 그 기술자가 일한 시간이야. 얼마나 일했느냐? 그게 뒤에 구체적인 예가 나오게 됩니다. 그 데이터 복구가 took only a few minutes. 오로지 몇 분 걸렸을 때 willingness죠. 뭐 의지, 뭐 의사제, 지불을 하려는 의사는 낮았고 뭐 했을 때 took 시간 to 부정사 구문이죠. 자, recover 하는데 1주 이상이 걸렸을 때 뭘 복구하는데? 똑같은 양의 데이터죠. 똑같은 양의 데이터를 복구하는데 일주일 이상 걸렸을 때 사람들은 be willing to죠. 기꺼이 뭐뭐뭐뭐 하다 이 말이죠. 기꺼이 더 많은 돈을 지불한다 이 말이야. 복구한 양은 똑같은데 지금 이게 바로 제일 위에 나왔던 그 내용이라고. 빠르지만 고도로 숙련된 사람들한테 더 많이 지불하는 게 어렵다 이 말이야. 왜? less effort니까. 노력이 작았으니까. 자, think about it. 한번 생각해 보자. 그들은 be willing to 기꺼이 지불할 것이야. 뭐에 대해서? 더 느린 서비스라고. 더 느린 서비스에 대해서 뭐? 똑같은 결과가 있는. With the same outcome이야. 똑같은 결과가 있는데 더 느리게 한 서비스에 돈을 더 많이 지불한다 이 말이지. 자, fundamentally. 근본적으로 뭐 했을 때? 우리가 빈칸했을 때 우리는 지불하고 있다. 어디에? incompetence죠. 여기에 지불하고 있다고. 이게 바로 뭔데? 무능함이에요. 무능. 유능하지 못한 거. 유능함에, 아, 무능함에 지불하고 있는 거. 그러니까 무능함에 지불을 한다는 말은 요 빈칸에 들어갈 말은 뭔데? 시간만 많이 걸리는 거. 이 말이지. 그래서 밑에 보면 답에서 prefer A to B, B보다 A를 더 선호하다, 시간보다 돈을 더 선호한다, 잘못됐죠. 무시한단다, 들어간 또 시간을 무시한다, 아니죠. 시간을 무시하는 건 아니고 시간을 더 가치 있게 여긴다고 했잖아. 그래서 그들은 무능함에 지불하잖아. 똑같은 결과인데 시간이 더 많이 걸렸는데. 그래서 이것도 무시한다는 건 잘못된 거란 말이야. 3번, value, 소중하게 여긴다 이 말이야. 중시한다 이 말이야. 노력을 중시하는 거야. 뭐보다? 결과보다. 당연하지. 이게 답이잖아. 결과는 똑같았지만 노력이 더 많이 들어가서 돈을 더 많이 준다고 했잖아. 그건 뭔데? 똑같은 결과를 더 오래 걸렸으니까 무능함이라고 했는데. 그래서 답은 3번이 되는 거야. 쉽지만은 않아. 4번은 참을 수 없대. malfunction에서 뭐 오작동 이런 것들을 참을 수가 없다. 이건 전혀 오작동에 대한 얘기도 아니고 a base toward죠. 뭐뭐에 편향되어져 있다. 뭐뭐에 치우쳐져 있다. 품질에 이것도 아니. 품질에 치우쳐져 있다라는 내용도 아니다 이 말이죠. 자, 마지막 문장을 보면
비록 뭐뭐 일지라도 양보죠. 이것이 실제로 irrational, 비이성적일지라도 우리는 느껴. 어떻게 느끼는데요? 아, 그래. 이게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것이라고 느끼고 편안함을 느끼는 거야. 아니, 저 사람이 일주일 이상이나 저 데이터 복구하는데 섰는데, 아, 돈을 좀 더 줘야지. 그게 좀 합리적이지. 이성적이고. 그리고 내가 마음도 편하다, 이 말이야. 그런데, 아니, 몇 분 만에 다 고쳤어. 아, 돈 좀 주려니까 좀 저 사람이 거저먹는 것 같고. 그렇게 된다, 이 말이지. 자, 지불하지. 어디에? 무능함에 우리가 돈을 지불하면서 분사 구문이 되겠죠. 그래서 내용은 그런 건데, 여기서 보면 왜 요걸 치냐면, 요거를 살짝 다른 말로 빈칸으로 만들어 놓고 동시에 같은 말로 들어갈 말은 이렇게 시험이 나올 수도 있겠죠. 이거는 무능함인데 꼭 이 단어로 선생님이 문제를 내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무능하다는 또 다른 뜻은 inefficient, 그 다음에 inability 같은 거, incapacity. 이 전부 다 무능함을 나타내는 말이거든. 아, 요런 말들이 대신 보기에 올 수도 있겠구나. 그렇게 알아두고, 이 32번의 내용은 사람들이 그런 돈을 지불할 때 그 사람들의 어떤 노력에, 그죠? 더 많이 좀 민감한데, 그거는 어째 보면 우리가 무능함에 돈을 내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다. 요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33번. 자, 청소년기에, 자, 대다수 우리는 가지죠. 경험을 가진다, 이 말이에요. 어떤 경험이냐? 자, of에서 falling under 돼 있죠. 뭐, 여기서는 뭐뭐를 봤다, 이 말인데, 자, sway라는 말은 뭐냐면은, 뭐, 원래 동사로 쓰면 sway 하면 흔들다 혹은 영향을 주다, 이 말이거든. 여기서는 영향이라는 말이고, 혹은 흔들림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아주 위대한 책과 작가의 영향을 받는 경험을 가진다. 자, 여기서 뭐 sway라는 뜻을 영향으로 해석을 안 하든 뭘 안 하든 간에 이 첫 문장을 읽어보면, 자, 우리는 청소년기의 경험을 가진다. 위대한 책과 작가의, 대충 이런 것만 조합을 해도, 아, 그런 사람의 영향을 받는 경험이라고까지 안 가도, 아, 그런 책과 작가의 경험을 가지는구나. 그렇게 우리는 해석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첫 번째 문장으로 되죠. 그 다음, 우리는 entrance라고 PP로서 주에 달려있죠. 그래서 매료되어지게 된다고. 뭐에 의해서? novel 해서 형용사로서 해서 새로운 이 뜻이죠. 소설이 아니라 새로운 생각에 매료된다, 이 말이에요. 책에 있는. 그리고 뭐 때문에? we were so open, 우리가 너무 열려져 있기 때문에, 그 영향의 influence에 너무 열려 있기 때문에 이러한 초기의 encounter, 만남은 누구 뭐와의 만남? 이 흥미로운 생각과의 만남은 sank and became 이래야 되겠죠. 병렬로 깔아앉아 있고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 마음 deeply, 깊은 곳에 깔아앉아 있고, 그리고 우리의 자신의 thought process, 사고 과정이라고 하면 되겠죠. 생각하는 과정의 한 부분이 된다, 이 말이죠. 영향을 끼치면서 우리에게 decade after죠. 뭐뭐 한 수십 년 이후에, 뭐 우리가 absorbed죠. 흡수했단 말이야. 그것들을, 요 앞에 나와 있는 그 흥미로운 아이디어를 흡수를 하고 난 수십 년 이후에 우리에게 영향을 끼치면서, 이 말이야. 끼친다, 이 말이겠죠. 이것도 뭐, affecting은 굳이 따지면 분사 구문이 되고, 이건 뭐, and, 그리고 그것은 영향을 끼친다. 요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영향은 풍요롭게 하죠. enrich. 우리의 정신적 풍경을 아주 풍요롭게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in fact 사실상 우리의
이 지성은 depends on이죠. 뭐뭐에 달려있다 이 말이죠. 능력에 달려있어. 뭐 흡수하는 능력이죠. 교훈과 아이디어. Those who 뭐뭐하는 사람들 이 말이죠. 더 나이가 많고 더 wiser 현명한 사람들의 교훈과 생각을 흡수하는 능력에 달려있다 이 말이죠. 여기까지 쭉 얘기를 하면서 우리는 그런 뭐고 새로운 생각이라든지 아주 뭐 위대한 책이나 작가들한테 영향을 받아서 그게 계속 가게 된다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 여기서 뭐가 나왔냐면 이 지성이라는 것은 그런 교훈과 생각들을 갖다가 받아들이는 흡수하는 능력에 달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계속 흡수를 하면서 우리 지성도 더 좋아진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런다면 just 마치 뭐처럼 이 말이야. 바디가 자 타이튼해서 경직되다 이 말. 나이를 먹어가면서 경직되는 것처럼 자 이제 however는 역제비였습니다. So does the mind. 마인드도 똑같이 경직된다 이 말. 나이를 먹어감에 따라 이 말. 자, so로 시작된 도치구문이죠. 여기서 does가 우리가 굳이 대신하는 말은 여기서 나오는 tightens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만약 비동사로 쓰였다면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이 does가 와야 되는 거 꼭 기억해. 자, 이 however를 기점으로 위에서 다 내용은 우리가 뭐 새로운 뭐 어떤 생각이나 그런 여러 가지 현명한 사람들의 어떤 아이디어나 교훈을 받아들이는 능력이 바로 우리의 지성이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그런데 신체가 나이가 들면 경직되는 것처럼 마인 정신도 마찬가지다 이런 거야. 나이가 들면서 경직된다고. 그리고 자 똑같이 just 마치 뭐처럼 이 말이야. sense는 어떤 감각인데 여기서는 깨달음으로 해석할게. 자, 우리 약점과 vulnerability, 취약성이거든. 뭔가 어디 약한 거. 우리 약점과 취약점을 우리가 깨닫는 거, 아는 것이 동기를 부여해. 어떤 욕구, 배우려는 욕구. 아, 내가 좀 약하니까 내가 어디에 취약하니까 좀 더 배워가지고 그걸 좀 어떻게 해야지 막 그런 배우려는 욕망에 욕구에 동기를 부여하는 것처럼 여기서로 소가 와서 위에와 마찬가지로 도치구문이 되는데 여기서는 쓰이는 동사가 달라. 자 여기까지가 주어고 여기서는 뭔데 도치의 does가 나오고 일반 동사 원형이 이렇게 온 거죠. 클리핑이란 말은 슥 기어간다. 슬며시 다가오는 이 말이거든. 다가오는 뭔데? superiority죠. superiority. 그죠? superiority라 해서 우월함이거든. 우월함. 자, 이 슬며시 다가오는 우월함이, 자, 여기까지가 주어야 되겠네. 천천히 우리를 닫아버린다. 차단해버린다. 이 말이야. 어디에? 여기에 새로운 생각과 영향들에 우리를 막아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문제점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약함과 약점과 취약함을 깨닫는 것이 배우려는 욕구를 갖다가 이렇게 자극한다. 동기를 부여하는 것처럼 우월함이, 우월한 자신감이 새로운 생각과 영향에 우리를 막아버릴 수도 있는 거야. 자, 어떤 사람은 advocate죠. 옹호하다 혹은 주장하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죠. that 이하라고 주장할지도 몰라. 우리 모두는 become more skeptical, 회의적이 됐다고. 이 현대 세상에 좀 회의적이 되었다고 주장할지도 모르는데 그런데 사실 이거는 fun은 뭔데? 비교급을 강조하는 말이지. 훨씬 더 큰 위험은 어디에서부터 오느냐? 여기에서부터 온다.
요 대디하는 관계 대명사 대수로서 주격 관계 대명사죠. 그러니까 대디하는 빈칸으로부터 위험이 온다고. 그럼 위의 내용을 쭉 봤을 때 빈칸에 올 수 있는 것은 뭔데? 가장 문제점으로 여기서 제시를 한 것은 요 문장이었죠. 자, 우월함이, 이 우월함이 우리를 새로운 아이디어나 역량에 우리를 차단시켜버렸다. 막아버렸다는 것이. 그래서 이 빈칸에 와야 될 가장 알맞은 말은 답부터 하자면 3번이 되는 거죠. 늘어나는 폐쇄가 되겠죠. Closing, 어디? 어떤 점차적인 정신의 폐쇄. 정신을 갖다가 막아버린 것. 마음의 폐쇄. 여기서부터 진짜 큰 위험이 온다 이 말이죠. 1번은 높은 의존이다. 의존. 다른 사람한테 의존한다. 이런 말은 아니죠. 위에서 계속. 그 다음에 obsession에서 어떤 집착을, 뭐 강박을 얘기하는 거죠. 우리의 inferiority, 뭔데? 어떤 열등함. 열등함에 어떤 집착하는 거. 이것도 아니고 열등함에 대한 얘기도 하지 않았고. misconception에서 오해죠. 오해. 뭐에 관한? 이 psychology, 우리의 어떤 심리에 대한 오해? 심리에 대한 얘기도 아니었잖아. 그리고 자기 파괴적인 패턴, 행동 패턴? 아니다 말이지. 위에서는 계속 그 얘기만 나온 거야. 자, 우리가 청소년 시절부터 얘기를 해서 우리가 위대한 책이나 작가요부터의 경험을 가지고 그 다음에 우리는 뭐 새로운 아이디어나 이런 걸 가지고 그 흥미로운 아이디어가 평생 우리한테 영향을 끼친다는 얘기를 했거든. 그러니까 몸이 나이가 들면 경직되듯이 마음도 마찬가지다. 마음도 계속 뭔가 새로운 것을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야. 그리고 요 중간에 이렇게 좀 문제점을 제시했다고. 그래서 여기에 들어갈 문제점은 당연히 3번밖에 안 된다 이 말이지. 그래서 마지막 문장을 보면 우리에게 부담을 주는 마음의 폐쇄다 이 말이야. 한 개인으로서 이 말이야. 뭐함에 따라 우리가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여기서 에저는 뭐뭐함에 따라 이래야겠지. 요 앞에 에저는 뭐뭐로서 이 말이고. 그리고 seems to be burning. 부담을 주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막 우리 문화에 in general 일반적으로 이 말이지. 자, 여기서도 병렬이 마지막에 와서 burdens and seems 전부 다 3인칭 단수로서 ss가 붙어있죠. 자, 마음의 폐쇄인데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개인으로서 우리한테 부담을 지우는 마음의 폐쇄. 그리고 일반적으로 우리 문화에 부담을 지우는 것 같은 마음의 폐쇄로부터 가장 큰 위험이 나온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34번. 자, 많은 사람들은 look for, 찾죠. 안전함과 security 하면 이것도 안정, 뭐 안심 이 말이거든. 그러니까 안정과 안심을 찾는단 말이야. 어디에서? 자, 이게 여기서 가장 중요한 핵심 소재가 되겠죠. 그냥 대중적인 생각에서 뭐 안전하다는 거, 뭔가 이렇게 뭐 안심된다는 거, 그걸 찾는다 이 말이야. 그들은 figure 하면 알아낸다, 생각해낸다, 대디야. 만약에 a lot of people, 많은 사람이 are doing something, 뭔가를 하고 있다면 그것은 오를 것이라고. 오름에 틀림없다고. 그것은 it must be a good idea. 좋은 생각임에 틀림없다. 그렇게 생각을 한다 이 말이야. 만약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accept it, 그것을 받아들인다면 그러면 그것은 아마도 represent라고 상징하고 나타낼 거란 말이야. 뭘? 공정함을 나타낼 것이고 평등함을 나타낼 것이고 compassion에서 동정심을 나타낼 것이고 그리고 민감성을 나타낼 것이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까지 내용을 쫙 보면은 대중적인 생각이 어찌 보면 다 옳다라고 얘기하고 있잖아. 맞냐? 반드시 그런 건 아니다 이랬죠. Not necessarily라고. 반드시 그런 건 아니라고 얘기했어. 그래서 요 뒤에 이제 나오는 말이 크게 세 가지로 이 대중적인 생각이 반드시 그렇지 않다라는 거. 뭐 첫 번째 얘가 나올 것이고 여기서 두 번째 얘가 나올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서 세 번째 예가 나오면서 반드시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해. 자, 대중적인 생각은 말했죠. 뭐라고?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라고. 그런데 코페르니쿠스는 연구했죠. 별과 행성을 연구했고 그리고 proof 증명했단 말이야. 수학적으로 뭘 증명이냐? 대디아를 증명했습니다. 지구와 다른 행성들, 우리 솔러 시스템, 태양계에 있는 지구와 다른 행성이 리볼브죠. 돌고 있다고, 태양 주위를 돌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냈다. 첫 번째. 그 다음 또 대중적인 생각은 얘기했죠. 뭐라고? 수술은 surgery, 수술은 요구하지 않는다고, 깨끗한 도구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라고 대중적인 생각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었다고. 그런데 조셉 리스트란 이 사람은 더 높은 사망률을 갖다가 막 연구한 거야. 높은 이 사망률을 어디에서? 병원에서. 그리고 연구를 하고 나서 소개한 것이. 뭘 소개한다? Antiseptic이라고 주에 달려있죠. 멸균하는 어떤 practice, 관행을 갖다가 소개한 거. 멸균법 같은 거죠. 어떤 건데? immediate, 즉각 생명을 살린 그런 멸균하는 그런 행위, 그런 멸균법을 소개했다. 자, 세 번째 대중적인 생각은 뭐라고 말했느냐? 여성들은 shouldn't have죠. shouldn't이니까 뭔데? 금지, 가졌으면 안 된다고. 투표할 권리죠. 권리. 투표할 권리를 가지면 안 된다고 말했어. 그런데 어떤 사람들인데? 에멀린 핑크허스트라든지 수잔 B. 앤토니라는 이런 사람들이 싸웠다고. 뭘 위해서? 그리고 이겼다고. 뭐 그 권리, 즉 그 권리란 말은 투표할 권리를 위해서 싸웠고 그 투표할 권리를 얻었다 이 말이죠. 자, 여기까지 얘가 다 끝나서 우리는 항상 기억해, 빈칸을 기억해야 된다고. 사람들은 말할지도 몰라, 대리 이하라고. There is a safety, 안전이 있다고. 많은 숫자 속에서 안전함이 있다고 말할지도 모르는데, 그런데 항상 그런 건 아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 문제의 예는 이 밑에 나오는 보기가 굉장히 어려워. 이거 정말로 애매하게 나와 있다고. 그래서 이 문제가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지. 내용은 쉽게 파악할 수 있죠. 어? 대중적인 생각이 항상 옳은 것은 아니다 이 말이야. 아닐 때도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빈칸을 기억해야만 한다는데, 첫 번째, 대다수의 규칙이 만들어져야만 한다. 어디? 공정함 위에서. 아니, 규칙이 공정함 위에서 만들어져야 된다는 규칙에 대한 얘기도 아닌 것 같아. 군중들은 it's general, 일반적으로 going is the right direction이죠. 올바른 방향으로 간다, 일반적으로. 나중에는 이게 답인가 싶을 때도 있어. 왜? 일단은 간혹 다른 것도 있지만 대중들이 그냥 전반적으로는 그런 숫자들이 맞다고 생각해갖고, 아, 군중들이 generally 일반적으로 올바른 방향으로 간다. 근데 이 말은 이 사람이 하고자 하는 얘기는 아니야.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는 거에 이 사람은 강조를 하고 있으니까 이것도 아니다 이 말이에요. 자, 지도자와 추종자의 역할은 바뀔 수 있다. At any time, 언제든. 이건 아예 말이 안 되는 거고, 이건 절대 안 되고. 자, 사람들은 행동한단다. 다른 방식으로, 그들 주위 있는 사람들에게 다른 방식으로 행동한다. 이것도 영 아닌 것 같고. 큰 차이가 있단다. 뭐와 뭐 사이에. acceptance, 뭘 받아들이는 것, 수용과 지성 사이에서는 큰 차이가 있다. 자, 이게 지금 답인데 이게 바로 딱 입에 안 붙는단 말이야. 아니, 이게 바로 뭘 수용하는 거와 이 지성하고 위에서 관계가 뭐가 있었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고. 그런데 여기서 만약에 지구 주위를 돈다는 걸 그냥 acceptance 했으면 그냥 그로 끝나는 거야. 근데 내 지성으로는 그건 아닌 것 같아. 그래서 막 연구해서 증명해서, 아니 깨끗한 도구가 필요하지 않다라고 그걸 그냥 수용을 해버리면 끝날 건데,
그걸 또 지가 사망률 높은 사망률도 막 연구해가지고 멸군하는 법을 갖다가 소개를 했다. 여성의 투표권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이렇게 그냥 모든 사실을 받아들이는 거 하고 아무리 다수가 있더라도 그걸 갖다가 내 지성으로 그걸 혹시라고 아닐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커다란 차이가 있다라는 이 5번이 정답인 거야. 보기가 까다로운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대신 이런 문제는 뭔데? 아, 아닌 거를 다 쳐내야 돼. 그런 다음에 긴가민가 한것 중에서 좀더 위에 내용과 가까운 거를 답으로 취하면 되겠습니다. 자, 35번 전체 흐름과 관계없는 문장입니다. 자, before getting license죠. 뭐고 면허를 받기 전에 말이에요. 자, 캡하면 여기서는 택시입니다. 런던에서 택시를 운전하기 위해 면허를 받기 전에 그 사람은 has to pass, 통과해야만 된다 이 말이야. Incredibly, 매우 어려운 시험이죠. 뭐가 있는? Intimidating이라고 위협적인 이름이 있는 그런 시험이야. 그 이름이 뭐냐? 바로 the knowledge, 지식 이 말이야. 그 시험은 involve, 포함하고 있죠. 암기하는 것을 포함, memorizing을 포함하고 있어. 뭘 암기하냐면, layout 하면 보통 배치 이 말인데, 여기서는 뭐 도로의 어떤 구획 같은 걸 얘기하는 거거든. 2만 개 이상의 도로의 어떤 배치나 구획을 기억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어. Great London 지역에. 이것은 a fit죠. 이거는 위협이란 말도 있고, 기술이라는 말도 있는데 여기서는 그건 기술이야. 기술. 어떤 기술이냐면 포함하고 있는 기술이야. 뭘? Incredible. 엄청난 양의 기억 자원을 포함하는 기술이란 말이야. 2만 개 이상의 키를 갖다가 구획을 다 기억해야 되니까. 사실상 fewer than 하면 미만이란 말이거든. 그러니까 50% 미만이죠. 어떤 사람? Sign up 하면 등록하다 이 말이죠. 택시 드라이버 훈련에 등록한 50% 미만의 사람이 시험에 통과하더라고. 심지어 만 이후에 보낸 이후에도 한 2, 3년을 공부하는데 그것을 위해 공부하는데 2, 3년을 보낸 이후에도 50% 미만이 통과하더라고. Spend 시간 동명사구문이죠. 자, turns out 하면 판명돼. 이것이 판명되는 것처럼 이 런던 캐비스 하면 택시 운전자죠. 택시 운전자의 뇌는 주어 다르다 이 말이야. 누구랑 다르냐면 non cab driving human이죠. 택시 운전을 하지 않는 사람과 다르더라 이 말이야. 대이하라는 방식에서 다라. 반영한다는 방식에서 뭘 그들의 자, Herculean이라고 주에 달려있죠. 초인적인 기억 노력, 초인적인 memory efforts죠. 기억 노력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좀 다르더라 이 말이에요. 자, 여기서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이 뇌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 런던 택시 운전자들의 뇌가 다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4번의 내용을 딱 보면 갑자기 다른 말로 해서 같은 내용을 얘기하는 in other words죠. 그들은 가지고 있어야만 한데 full driving license니까 이건 뭔데 정식이라고 적을게. 완전한 게 아니고 정식 운전면허증을 issue는 PP가 돼서 발급된 이 말이죠. 누구에 의해서? 아니 drive and vehicle licensing authority라고 운전면허청에서 발급된 면허증을, 정식 면허증을 갖고 있어야만 된다. 최소한 1년 동안. 그 얘기가 왜 나오냐고. 그래서 답은 4번이고, 사실, the part of the brain. 그래서 다시 brain 얘기가 나오잖아. 뇌의 한 부분, 어떤 부분이냐면, that 이하죠. has been associated with죠. 뭐뭐와 관련되어져 있다면. 아주 빈번하게, 뭐와 Spatial memory죠. 공간 기억과 가장 빈번하게 연결되어져 있는 뇌의 부분들. 즉, 그게 콤마 찍고 뭐냐면은 꼬리야, 꼬리.
Seahorse죠. 해마. 해마 모양의 뇌 영역에 있는 꼬리 부분이야. 뭐라고 불려지는데? PP죠. 여기서 have hippocampus라고 주에 달렸죠. 해마라고 불려지는 이거지. 하여튼 그 뇌의 부분이 bigger, 더 크단다. 평균적으로. 평균보다 훨씬 더 크다 이 말이죠. 이러한 택시 드라이버의 사람들은 평균보다 훨씬 더 크더라. 그런 내용이 돼서 이건 간단하게 답을 4번으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